아유 회장님. 아닙니다. 이거 안 섞이게 형 쪽으로 넣어. 뭐? 아유 그러셨어요. 요즘은 약국도 최근처럼 약사 한 명이 여러 군데로 운영을 합니다. 감자 잔다고. 그래. 아이고. 오랜만이에요. 지금 뭐 하는 건데? 아, 예. 몇 분이세요? 두 분이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예. 아, 있어요? 아, 뭐. 어떻게 돈이야? 어? 조용히 해. 큰 형이 부탁한 거예요. 예. 아이씨, 형이 부탁한 거라니까. 그러니까 형이 코를 만져. 그러면 그 사람 것만 빼는 거야. 어? 어차피 형 하객이니까 형수는 몰라. 예. 꼭 맛있게 해주세요. 네네. 예. 하나도 감사합니다. 야, 미국아, 고맙다. 네. 네, 느낌상 돈 되는 인간들 거 다 빼돌리는 것 같은데, 하하하, 저 인간이 진짜. 아, 그만해, 그만하면 되잖아 그럼. 반띵하기로 했단 말이야. 아, 미친 짓. 열 개만 하면 그만해. 아까 열 개 넘었어. 어? 회사 다닐 때 아버지 없었으면 아빠는 식권 하나.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그만해. 아이고 또 그만 봐. 꼭 맞췄다. 아버님 잘 계시고. 와. 진짜. 난 하루 좀가 진짜. 말투가 빨리 나. 와 누가 그랬습니까? 진짜. 누라고 아 누라고. 지쳤다 아이. 아 진짜 밑에 야. 오라고 좀. 이리 와봐. 나. 소개 씨 들켰어. 절도야. 딸 결혼식에 애비가 축의금 챙기는 게 그게 어떻게 절도야? 그러니까 절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서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. 그러니까 막말로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 남으면 당신이 나 반반 나눠줄 거야? 뭐? 반반? 남을까 봐 그랬니? 요만큼도 못해준 거 없으면서 남을까 봐 그랬어? 왜 못해준 게 없어? 내가 500이나 못했잖아. 그 꼴랑 500! 그것도 사모님이 못해준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? 그게 어떻게 동이야 진짜. 동이 결혼식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씨. 네 200! 200 보태잖아. 그래 야. 동생 결혼식에 200 보태고 니 딸 결혼식에 500 받냐? 그게 형이 한 짓이냐? 사람 만나서 일 좀 해보려고 그래도 커피값이 있어야 만나지. 커피값 좀 벌어보겠다고 딸 결혼식에서 개망신이나 당하고. 뭐 스릴은 있었어. 회사에서 두 명 왔다. 22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딸랑 두 명. 아우 이 장놈의 새끼들. 형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. 아는 사람 욕할 게 아니고. 나한테 받은 놈들은 와야 될 거 아니야. 22년 동안 돌아다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이 얼만데. 아 엄마 장례식 때 다 몰아서 오겠지. 언제냐 내 장례식. 아 불어요 얼른 드셔요. 날짜 나오면 알려줘라. 눈치 없이 날짜 넘기지 않게. 아 괜히 노인네 또 괜히. 동훈이 너도 얼른 가. 걔네들이랑 어울리지 말어 물들어. 너까지 이 집 구석 들어와 사는 날에는 이 애미 죽는 날인 줄 알고. 얼른 가. 아 또 무섭게 칼은 들고 그래요. 아 이거 안 먹어요. 동훈이 너 어떻게든 회사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.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. 불쌍한 우리 엄마 장례식에 화환이라도 하나 제대로 박혀 있고 쪽팔리지 않을 만큼 문상객 채우려면 어떻게든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회사에 꼭 붙어 있어야 돼.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너 바로 나 된다.
어우 무섭다. 어우 공포다. 회사에서 잘린 순간 넌 바로 나댄다. 웃지 말고. 아, 불쌍한 삼형제. 아유. 왜 삼형제야 이씨. 얘가 뭐가 불쌍해? 나 이상하게 옛날부터 둘째 형이 제일 불쌍하더라.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항상 양심적으로 확 기울어 사는 인간. 제일 불쌍해. 싫어.